취득세. 과거에 뭐다? 소유권 취득, 취득세와 과거의 소유권 등록세를 합친 거죠. 과거의 취득세는 2% 이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2%의 몇 프로다? 10%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2%를 빼죠?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2%를 뺀 여기에 몇 프로를 붙인다? 20%. 그럼 지목변경은 취득세를 몇 프로 낸다? 2%. 그러니까 농특세만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등기는 무슨 세금 내?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 지목변경은 취득세가 2%잖아. 여기에 10%는 농특세를 내는 거예요.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2% 빼고. 아직도 방황하나 봐. 2%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2% 빼고 여기에 20%가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이렇게.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취득세는 뭐다?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나온 10% 농특세. 그리고 이거는 2%를 뺀 세액의 몇 프로? 2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취득세는 2%를 적용해서 나온 10 농특세. 등록면허세는 2%를 빼고 나머지죠? 20%가 지방교육세라고요. 자, 그 다음 몇 번? 32번으로 들어가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종합합산. 합산 1번, 기역. 어떤 땅이다? 농지. 녹지 지역이잖아. 개녹은 무조건 어디로 가? 분리. 개녹은 무조건 분리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매립 간척한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 그 다음 디귿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농지, 목장, 용지는 도시지역을 구분해야죠. 어디에 있다? 개녹. 개녹이에요? 제외예요.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 제외. 제외가 없다면 분리고. 제외가 어디예요? 세 군데. 주상공, 녹지지역이 빠졌잖아요. 주상공은 땅값 상승, 종합합산이에요. 자, 그 다음 2% 미달은 반드시 별, 2% 미달. 바닥면적까지는 뭐다? 별도합산. 바닥면적 제외니까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5, 2% 미달. 자, 그 다음 공원이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공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지구.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 분리. 보존하는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세금이 없어. 비과세. 환경지구예요? 보존지구예요? 환경지구니까 분리과세지. 그러나 보존지구 안에 있느냐면은 비과세예요. 자, 비읍 공장용지다. 어디에 있어? 시. 대전에 있잖아.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어야죠. 주상녹은 공장이 아니잖아요. 공장 없잖아 이런데.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합산. 별도합산이잖아 이거.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잖아. 그 다음 법인단체는 원천이 뭐다? 종합합산. 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비읍이에요.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군읍면에. 시에 있잖아. 그럼 시에는 공장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도합산이지. 사업하는 땅이라고요. 가장 잘 아는 거 비읍. 이게 헷갈리면 이번 시험장에 가서도 헷갈려. 하나 차이로 잘 될 수 있고 하나 차이로 못 될 수가 있더라고요. 꼭 경험상.
이게 비읍이 이해가 안 되면. 자, 그 다음 법인단체는 투기목적 종합. 그 다음 이응은 뭐다? 영업용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 지역을 안 따져. 영업용 건축물은 무조건 기준 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사업용 땅이잖아요. 별도 합산.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는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디귿, 리을, 시옷.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디귿, 리을. 이 지문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미음까지. 세 가지. 자, 33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주택. 아주 중요한 주택. 주거용 건물. 주택. 자,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자가 다르든 공동 소유든 뭐다? 1인 소유든 어떻게 재산세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여기다 세율을 곱하고. 합산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주택이 여러 개죠? 여러 개 있을 때는 절대로 합산을 안 해. 두 개 이상. 벌써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죠? 그래서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주택에 합산을 쓸 때는 1번만 쓰고 2번 여러 개를 소유할 때는 물세임으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합한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1번, 2번 주의하시고 용어 정리. 그 다음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10배죠. 뭐에? 바닥면적에. 절대 옆면적 하면 안 돼요. 땅 좀 너무 넓어져서. 자, 1구. 자, 1구는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 재산세. 그래서 틀렸네 이거. 항상 주택으로 볼 때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에요. 1구는. 이거는 한동 지문이에요. 한동은 각각의 용도로 보고. 1구니까 틀렸잖아요.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뭐다?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1구는 뭐가 나와야 돼요? 50% 이상.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동은 어떻게 봐요? 각각의 용도로 보고. 1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일단은 틀린 지문이에요. 1구는 반드시 5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5번. 자, 5번은 주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주택과 별장으로. 왜 구분하나요? 세율 때문에. 모든 주택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나왔어요. 별장만 몇 프로로 간다? 4%. 모든 주택은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0.1에서 이거 할렐루야. 0.4. 몇 단계다? 4단계. 이렇게. 이거 세율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여 세율을. 그러나 세율은 다르죠. 근데 납기는 같아요. 납기는 같다. 세율은 달라. 별장과 모든 주택은 달라요. 별장별. 그러나 납기는 같아요. 별장도 주택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7월 달에 날라오게 되겠죠. 세율은 다르다. 물어볼 때만 납기는 같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3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아, 답이 몇 번? 틀린 거. 예? 네? 자, 일단은 2번이잖아요. 이게 틀린 답이. 자, 4번은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죠? 확실히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50% 이상이라고 가정해서 푸는 거예요. 확실히 틀린 답은 2번이에요. 그러나 4번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뭐가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다? 50% 이상. 이게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번이에요. 그렇게 알고 4번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잘 안 받아줘요. 그죠? 합격자가 적으면 받아주고. 자, 3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이제. 34번. 자,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34번. 1. 다가구. 나왔잖아. 항상 다가구는 뭐다?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부분을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뭐라고 나왔어요? 분리된 부분.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누진세율이니까 이 경우 부속 토지는 나눠야죠. 원룸이 9개면 9개로 나눠야 될 거예요. 땅을.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에 따라 나눈다? 면적 비율에 따라.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고 개정법이에요. 개정법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나오면 이거는 개인 재산이에요.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이 나면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무료.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그 다음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으면 과세한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가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비과세. 유료는 돈 받으니까 개인은 과세하네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료예요. 그래서 과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 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포함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포함한다. 입증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3번 또 나왔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해? 산출세액? 밑줄 긋고. 그럼 산출세액을 나눠야죠? 소유자별로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시가표준액 용어네?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맞죠? 그러나 4번 조심해야 돼요. 과세표준 물어보면 틀려요. 시가표준이니까 맞는 거야.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니까 맞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예요? 70%. 자, 나왔다. 5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5번이에요.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땡이야. 별장만 4%. 고급주택은 할렐루야예요. 그 밖의 주택은 4단계. 할렐루야를 얘기하죠. 그래서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답이 5번이네요. 자, 35번.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자, 드디어 이제 별 딱 붙이고 이거. 개정법이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무지하게 많이 개정됐잖아요. 종부세가. 1. 뭐를 물어본다? 납세 의무자. 주택이죠?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다? 6억 초과. 그래서 6억 초과는 소유자별 합산, 개인별 합산이에요.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이거 개정법. 작년에는 80이었어요. 올해 시행령이 5% 올라갔다. 85. 나는 3년 후에 보겠다. 그러면 100%.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85%. 내년에 승부를 걷겠다. 90% 외우고 가야 돼. 85예요. 자, 3번 주택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주택은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구분합니다. 반드시 주택. 1번 2주택이야. 지역에 관계없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2주택이야는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집값 잡으려고 0.5부터 시작해 최대 2.7. 6단계로 법이 바뀌었어요. 0.5. 이거 할렐루야가 0.4로 끝나죠?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까 0.5로 시작하는 거예요. 0.5. 할렐루야가 0.4로 끝나잖아요. 종부세는 0.5. 그 다음 2주택인데 어디에 있다?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또 높아. 0.6에서 3.2까지 올라가요. 6단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뭐다? 0.6부터 시작해요. 6단계로 법이 바뀌었다. 조정대상 지역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하나는 대전에 있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0.5. 그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알아들었죠? 3주택도 똑같아. 자, 이거는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단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아니니까 맞잖아. 0.5에서 2.7. 6단계. 이거 숫자별 어떻게 돼? 5, 2로 칠래. 이거 5, 2, 7이잖아. 6개로 치는 거야. 5, 2, 7. 근데 이거 9구단 내오면 되잖아. 3, 2는 6. 이런 식으로. 좌우간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4번.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자, 우리가 세율은 이렇게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근데 공동 뭐를 받아서 상속. 상속받으면 주택수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제외합니다. 공동상속. 그래서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로 봐요. 다만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과세기준을 연재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게 뭔 뜻이냐? 지분율. 공동 지분율이 20% 이하.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공시 가격. 그래서 공시 가격이 3억 이하.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일 때는 주택수 따질 때 제외한다. 이게 법정 요건이에요. 20% 이하, 3억 이하. 이 법정 요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숫자. 지분율이 20% 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 자, 5번도 개정법. 아까 했죠? 아까 했잖아. 주택분. 자, 직전 연도 150%. 2주택이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단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예요. 그리고 그냥 3주택 이상은 300%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라고요. 200%. 그래서 150을 고쳐야 돼요. 그냥 2주택 이하는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뭐다? 300%로 간다고요. 무조건.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36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좀 생활 리듬을 좀 바꾸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하죠? 그게 좋아요. 10점 이상 점수가 더 나와. 잠 안 자고 그 새벽에 가봐. 그다음 잠을 안 잔 습관 하면요. 시험 전날 잠이 안 와. 대부분 심리가. 그러니까 몽롱한 사이에 가니까 점수가 심리적으로 대부분 안 나온대요. 아는 것도 와르르 틀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활 리듬을 천천히 좀 바꾸기 바랍니다. 36번. 자, 양도세네요. 양도세 이거 쭉 이거 기출 문제잖아. 딱 보니까 기출 문제잖아. 1. 집은 변경 없이 단순 분할 5대 5. 양도를 안 봐요. 그다음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 역시 5대 5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다 틀렸네. 어떨 때만 양도로 본다. 집은 변경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집은 변경. 집은 변동.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보류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죠? 옆에 뭐가 나왔어? 매각. 팔았잖아?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돈 받았잖아. 자, 3번 양도란. 이런 게 다 양도인데 포인트는 뭐다? 유상. 그 자산의 유상. 그 자산이 뭐예요? 열거된 거. 부부족이고 봐.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 자산, 열거된 거. 근데 뒤에가 틀렸네. 등기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 양도담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채무 불이행. 빚을 못 갚아. 그럼 변제에 충당되면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죠?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대물 변제로 보잖아요. 4번이네. 자, 나왔다. 배우자 간. 배우자 간에는 항상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채무를 인정 안 해. 대가가 없다.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 추정. 그래서 증명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왜 틀렸어요? 항상이 들어가서 틀렸죠.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죠. 가족도.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증명하면 채무는 양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전체 증여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항상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입증하면 양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37번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실질취득가액이죠? 실질취득가액 필요경비 중에 하나. 자, 1.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하죠? 근데 어떤 이자예요? 지연이자 추가이자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약정에 의한 거, 장기할부 취득입니다. 그럼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포함한다. 어떤 이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지연 추가이자. 이거는 취득가액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그럼 이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장기할부이자는 원가의 이자를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빼줘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자, 어떻게 포인트가 뭐야? 매입. 포인트가 매입이잖아. 매입이에요. 그럼 어떻게 매입해서 특수관계인가 짜고 가 매입한 거야. 매입이 뭐다? 취득.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세가 줄어들죠? 그 다음 그러면은 부당한 계산이라고 포인트가 뭐다? 인정.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식으로 인정될 때는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포인트가 뭐다?
양도. 포인트가 양도. 어떻게 양도했어? 포인트가 양도. 친인척과 짜고 낮은 가액으로 적가. 그럼 이게 줄어드니까 양도세가 줄어들죠? 포인트가 양도야. 3번. 근데 미달하게 양도했잖아. 그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식으로 인정될 때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래서 2번, 3번의 포인트는 용어 정리예요. 매입은 취득. 어떻게? 고가 취득했다는 거고. 높은 가격, 낮은 가격 하면 벌써 틀려요.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양도. 어떻게 팔아서? 미달. 저가 양도입니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이거. 이 매입을 뭐라 그래요? 양수라고도 얘기하잖아. 또는 취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낮은 가액으로 팔고 무조건 이 거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일 때만? 인정될 때만. 인정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인정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인정될 때 숫자 기억해야 돼요. 또는 3억 이상 차이는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면 시가로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정. 숫자 기억해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어떻게 한다?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는다. 자, 4번. 2월 과세 아까 했잖아요. 2월 과세. 원래 증여세는 공제를 못 받아요. 어떤 증여세다?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냥 증여세는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자, 그 다음 5번은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가액.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우리 보자고요. 여러분들 추운가 보다. 추워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추운데 절대 저 틀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큰일 나. 자,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취득가액. 그 다음 뭐를 빼? 자본적 지출에 순서대로. 그 다음 뭐를 빼? 양도비. 그럼 뭐가 나온다? 양도차액. 원칙을 뭘로 구해요? 원칙을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잖아. 원칙은 실거래가액. 얘도 뭐를 적어줘? 실질비용. 그래서 유예 문제가 지금 이거 문제예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어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하죠. 매감기로. 이해도 확인이 안 되면 추계해. 추계해야 돼. 두 녀석은 뭐를 적어? 필요경비.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 아주 중요한 계산공제를 하면 이렇게 나와. 추계한다. 매감만기로 추계하면 두 녀석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 시기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이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취득가액을 추계했는데 뭘로 적었을 때만? 환산가액으로 적었을 때만.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추계했죠? 그럼 두 가지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줘야 돼요. 취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일의 금액이. 그 다음 실지비용이 얼마야? 실지비용을 이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일의 금액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실지 비용이 3억이야. 그럼 이거는 절세하는 방법이야. 일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뭐다? 할 수 있다. 실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잖아.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 환산가액. 그래서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 합계액 2. 실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큰 걸로 적어라. 일의 비용이. 그 얘기잖아. 적잖아. 실제 비용보다 적잖아. 적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밑에 거를 적어라. 절세 방법입니다. 이게 뭐다?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2를 적지 말고 2를 적어라. 절세 방법.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아라.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 1번. 틀린 거는 1번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었어요. 그럼 계산공제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공제하라. 절세 방법. 자, 그 다음 몇 번이에요? 38번.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율. 자, 세율. 자, 뭐다? 토지상가는 2년 기준이죠? 토지 상가는 2년 기준이에요. 1년을 못 채우면 50만 내. 자, 그 다음 2번은 건물. 토지 상가는 2년 기준이니까 기본세율. 맞죠?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상속인의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1년 7월. 그 다음 이제 상속인이 몇 개월 보유하다 팔았다 6월.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세율을 물어보죠. 그럼 세율에서 보유기간은 몇 년이야? 2년 3월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서 세율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6개월 보유했으면 건물이니까 50%죠? 이렇게 안 가고 더하는 거요. 더하는 거. 더한다고요. 그래서 2년 3개월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래야 세부담이 줄어들어. 그러나 장기를 물어볼 때는 그냥 6개월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헷갈리면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야? 그냥 6개월이야.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지고 세율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다집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50%에도 틀린 거예요. 2년 채웠잖아. 건물 2년 채운 걸로 본다.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몇 프로다? 50. 50이 아니라 보유기간이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 2년 못 채웠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2년을 못 채우더라도 기본세율. 기본세율이에요. 16에서 52에 10을 더하고 지정지역을 얘기하네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2년 못 채웠으니까 1년 이상 미면은 40. 이걸로 계산하고 1년 못 채우면 50.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결론은 뭐다? 큰 걸로 간다. 토지는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끝나잖아요. 그죠? 기본세율로 끝나는 거예요. 2년을 못 채우면. 2년을 못 채우면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큰 걸로. 항상 양도세는 큰 거. 그러면 맞아. 맞는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간다? 다음 연도 6월달 틀렸죠? 자, 6월달이 아니라 뭐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네요. 그래서 옳지 않는 답은 몇 번이에요? 옳지 않는 것. 답은 3번이고 5번도 틀렸잖아요. 그죠? 복수 정답이네요. 확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고쳐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 복수 정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에게 추석이 다가왔는데 줄 거는 없고 복수 정답을 드려야 되겠네. 복수 정답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39번. 자, 양도세 문제네요. 39번. 자, 뭐 팔았어요? 공장 건물. 공장 건물 팔았어요. 공장 건물. 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물어보네. 1번, 언제 팔았어요? 3월 15일. 그럼 예정 신고는 1호 자산이죠? 더하기 2. 그러니까 5월 31일. 19년 5월 31일. 말일이 돼야 돼요, 항상. 공장 건물이니까. 2번, 예정 신고 납부하더라도 10% 세액공제는 폐지됐어요? 없어졌다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면, 3번, 안 하면 바로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 다시 부과되면 세금 폭탄이에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를 신고 납부한다? 3번. 이거를 공식을. 양도차익에서 잔기를 빼고 기본을 빼고 세용. 이 과정을 신고 납부한다. 중요한 거는 양도차익에서 가액에서 그러면 틀려요. 왜? 옆에가 잔기니까. 옆에가 잔기니까 양도차익 가액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확정신고 또 나왔네. 틀렸죠? 6월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4번밖에 없네요, 옳은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4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0번. 임대. 임대 나왔어요. 자, 1. 주거용 건물을 임대해서 결손금이 생겼다. 이거는 상가를 얘기해. 상가는 손해나면 종합소득은 다른 소득이죠? 자기들끼리 더하기 빼기에 종합소득은 다른 소득이에요. 여기서는 상가는 투기 목적 공제 안 해줘요. 근데 주택은 공실이 생기더라도 다른 소득에 공제한다. 이렇게. 그럼 1번은 뭐다? 주거용 건물은 종합소득에 공제한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상가라고 나오면 공제 안 해줘, 투기 목적. 주택은 공제해줘요. 자, 그 다음. 자, 2번은 보증금은 전세죠? 3주택 이상, 얼마 초과? 3억 초과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전세 맞죠?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계정법. 계정법이에요. 3주택 여부를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강화시켰다. 60이 아니라 40으로 고치고 3억이 아니라 2억 원으로 고쳐야 돼요. 개정법. 그래서 21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3번은 연결시켜야 돼요. 전세예요. 숫자 비율이 전세는 어떻게 된다? 전세는 3, 3만 사이. 숫자 비율이. 그러니까 3, 3만 사이는 죽을 때까지 전세 살아도 행복하겠죠, 그죠? 3, 3만 사이야, 전세는 숫자 배열이. 3, 3만 사이. 자, 4번. 만일 9개 거는 주거 생활하고 관련 없이 9개가 나오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리고 5번도 별 하나 딱 붙여, 개정법. 부부가 각각 1주택. 그럼 부부는 주택을 합산하죠? 부부는 합산하잖아. 그래서 한 채는 뭐다?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는 임대하고 뭐 한 채 임대해서 연간 얼마 받아? 1800. 그럼 이거는 뭐 거주할 수도 있고. 그럼 전체는 몇 채야? 두 채. 그럼 1800은 올해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작년까지는 2000만 원에는 과세 안 했어요. 이게 작년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1800만 원의 임대료, 이게 월세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 소득은 있다. 세금 내라 없다 그러면 안 돼. 있으며 선택하라 이거지. 분리과세와 종합합산 중 선택하여 과세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분리과세는요 14%야. 14%. 그럼 종합소득은 세율이 몇 프로야? 누진세율이잖아. 그럼 이 남는 거에 14%가 분리과세라 그래.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14% 띄어. 지방소득세까지 15.4% 띈다고요. 분리. 이거 하거나 1로 가서, 그럼 이거는 6%짜리도 있잖아, 종합소득은. 그래서 1로 가는 게 유리하지, 14%보다.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선택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천만 원 이하는 소득은 있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과세해야 돼.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분리야. 자, 여기 보세요. 임대료가 2천만 원이야. 연간 갑돌이. 자, 두 채부터 과세하죠?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는 경비를 빼줘. 필요 경비가 60% 빼줘. 등록자는. 그럼 60% 빼면은 얼마가 돼? 6,22, 1,200. 임대료 2천만 원 연 받았는데 얼마 남아? 800. 여기다 또 기본공제를 해줘. 등록자는 400. 400. 그럼 얼마 남아? 400. 이게 소득이야. 번거. 여기다 몇 프로 곱해? 14%. 14% 곱하면 세금 얼마야? 에? 56만 원이야. 이렇게 계산해. 그럼 여기에다가 등록자는 75%를 감면해줘. 등록자는. 결국 56만 원에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5. 그럼 10만 원 조금 더 나오지?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 과세라 그러는 거요. 예,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과 6%짜리도 있잖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과세한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추석 잘 지내시고, 자, 추석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